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학 문의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6가지 정도 모아가지고 답변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번 질문, 답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학년을 낮출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1년 정도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낮출 수 있어요. 근데 2년 정도 낮추고 이러는 거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낮춘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부 시스템이 보면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이렇게 보면은 pre-AP, AP, regular 돼가지고 선택으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걸 듣다가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학년을 확 낮춰서 자존감 확 떨어지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틀린 게 이제 예를 들면 2007년생인데 누구는 8학년으로 가고 누구는 9학년으로 간대는데요. 뭐 주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생 예를 들면 뭐 외국 이나 한국에서 뭐 국제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랑 그 학계 제도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생이라도 9학년으로 가고요. 그리고 일반 한국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중2를 다 마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8학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또뭘 많이 여쭤보시냐면 ESL 수업이 어떻게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거기 ESL 프로그램 좋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ESL은 나쁜 학군, 뭐 남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지역 ESL이 잘돼 있겠죠? 왜냐?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프레스코라든지 알렌이라든지 플레이노 이런 지역은 거의 영어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L 학생들이 진짜 소수예요. 그러면 ESL 뭐 프로그램이 안 좋으면 영어 못하는 우리 아이는 굉장히 힘드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학군 좋으니까 또이 아이가 옴으로써 본인네 학교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테케어를 잘해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ESL은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여기도 텍사스도 템파스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ESL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ESL 선생님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스피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될수 있으면 빨리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ESL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니까 여기는 뭐다 해봤자 10명, 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그런 대신에 프로그램이 ESL이 작은 대신에 다른 그런 학과 그런 거할때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현재 영어 굉장히 공부가 힘든 학생이 있지만 3년째 지금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고요. 계속 성적도 올라가고 있고요. ESL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은 어디로 많이 보내셨어요? 여기 오면 대학은 어디로 가요? 저는 홈스테이지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도 궁금해 하시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 그러니까는 학생에 따라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근데 여기 왜 오는 거가 이유가 뭐겠어요? 텍사스 하면 뭐예요? 인스테이트잖아요. 인스테이트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왜냐면 미시민권자는 12개월만 졸업하기 전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안 계시고, 세금을 안 내시더라도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는 게큰 매력이잖아요. 유학생들은 또 I-20 받는 유학생들은 3년 다니면 인스테이트 받고요. 그러려면 여기 또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UT라든지 라이스, 뭐 그다음번에 이제 A&M이든지 뭐 UTD 그리고 뭐 휴스턴 뭐 대학은 많잖아요. 그런 학교를 많이 가죠. 근데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어느 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졸업하고 어떤 인턴십을 또 걸쳐서 잡을 잡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부모님들하고 여기서 사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그런 보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애를 왜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 뭐, 인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죠. 여기는 인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많은 대기업 본사들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IT 쪽이라든지, 메디컬 쪽이라든지, 회사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잡필드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사스가 또 텍산이잖아요. 본인 주에서 나온 대학교 그 학생들을 먼저 픽업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텍사스 대학을 많이 가죠.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보시는 게 아이들 적응은 어떻게 하나요? 적응 잘하나요? 네, 이거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영화에서 보는 막 티네이저들이 나와가지고 뭐 맨날 뭐 자유롭게 뭐 파티하고 뭐하고 이거 그냥 영화예요, 영화. 오히려 여기가 더 보수적이고 오히려 더 티네이저 애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한국 학생들 보면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10학년 때부터 운전도 연습해서 알바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삐 삽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오면은 어떤 친구들이 적응을 잘하느냐? 미국 문화를 잘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 남학생 같은 경우 보면은 스포츠 이런 거를 잘 아는 친구들도 빨리 사귀고 대화도 잘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적응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 친구들 사귀다 보면 영어도 잘하니까 영어도 스스럼없이 하게 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막, 아, 저 너무 소극적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은 또 보면은 오케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또 공부하는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한국 친구들이나,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학생들이 보면은 오면 부모님들 걱정보다는 조금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일명 소위 노는 학생들, 여기 와서도 문제 일으키죠. 부모님까지도 안 계시고 이러는데 오죽하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 환경보다는 그 유학을 오려는 학생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그런 일치고 그러니까는 도피 유학으로 오는 학생은 저는 성공하는 학생 잘못 봤습니다. 도피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국 학교 시스템이 너무 안 맞고, 좀 뭔가 좀더 활동적이고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게 오는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도피 유학은 저는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인도 학생, 많이 여쭤보세요. 아, 인도 학생 때문에 막 치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거 진짜 이렇게 미나 이렇게 막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인도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거잖아요. 인도 학생들이랑 경쟁을 할 정도면 그 학생도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러는 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인도 학생들이 막 호감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을 짜서.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이랑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그렇고 좋은 직장을 가서도 보면 인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IT라든지 메디컬 쪽 가면 거의 인도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차피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는 친구라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그다음 그 인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막 오시는 분들이, 인도 학생들 없는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럼 저는 솔직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봐요. 왜냐면 인도 학생들은 벌써 여기서 오래 공부해서 자기네들의 그
10%는 다 들어있거든요. 뭐, 안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한국에서 막 이제 온 학생이 500명 중에 10% 들기 힘들어요. 근데 굳이 그런 학생들을 미리 겁내서 미리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현지에서 사는 사람으로는 좀 되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뭐 욕을 먹고 돌을 맞을지라도 솔직한 얘기이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쓸데없는 걱정 하시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거를 더 높여서 경쟁을 할수 있다면 좋은 거죠. 이번 질문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운동하고 싶어요. 미국 가면 뭐 농구, 축구, 뭐 풋볼도 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좋아요 하는 거. 그런데 하나 알고 와야 되고 하려고 그러려면 우선 여기 미국은 운동이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그냥 스포츠 센터에서 얼마든지 그런 건할 수가 있지만 학교에서 하고 싶다 이런 거는 학교에서 테스트도 봐요. 왜냐하면 농구 같은 경우에는 5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축구, 농구 뭐다 해요. 그래서 뭐 와가지고 아,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수업이에요, 수업. 그리고 경기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기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닝도 하고 막 이런 거다몸 만드는 것도 하고 이런 게 한국 학생들은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풋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커나 축구도 그렇고 새벽 뭐 학교를 6시 반까지 45분까지 가서 2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듣고 그리고 거기 안에 또 풋볼이나 뭐 축구가 있으면 또 2시간을 또 거기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틀리다. 그런데 그만 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도전을 해봐야죠.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 예, 뭐 이렇게 놀려고 내가 몸을 만들려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기나 아니면은 스포츠를 꼭 해야 된다는데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악기나 스포츠 둘 중에 하나 하는 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소속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또 학교 생활 가서도 친구들도 사귀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4년 동안 뭔가를 계속 이 친구가 하고 있다는 거가 되게 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가 좋은 친구들은, 뭐 풋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커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다른 거뭐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경기는 정말 이 미국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걸 직업군으로 대학으로까지 가려고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고요. 뭐 풋볼이라든지 사커는 뭐 조금 레벨도 틀리고 이래서 그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에 관심이 없다 이러는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밴드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떼학볕에서 아침, 뭐 저녁 학교 끝나고도 막 4시간씩, 3시간씩 떼학볕에서 연습해야 돼서 그거는 견디는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주의하실 점이 플루시라든지 클라리넷은 한국에서는 오케스트라에 속하지만 여기에서는 밴드에 속해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 안 드리고요. 저는 그냥 비올라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정도. 왜냐면 바이올린은 한 30명 정도 뽑지 않나요?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레벨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좀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지금 오는 친구들도 거의 뭐 악보를 이제 보기 시작,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자세부터 잡아야 되는 친구들도 많이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6가지 질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미국이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쉬운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펼칠 수 있는 나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권자라면, 미시민권자라면 저는 텍사스 쪽에 유학을 추천드리고요. 미시민권자 학생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